네, 그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 이 전반기에 이따가 이제 끝나고서 우리 이제 합창도 있었고 또 끝나고서 이제 뭐 선물도 좀 하나씩 드리고 또 어떤 분이 보니까 여러분들 다 드리려고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좀 하나씩 이렇게 다 준비를 직접 만들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이 책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을 안 밝히시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책한 권씩 이렇게 반야심경과 성공부 책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려고 모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고. 예. 보니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간식도 아주 맛있게 해서 엄청 멀리 사시는 분이 몇 시간을 끌고 이렇게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60명이 정확히 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근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근상을 원래는 제책 있는 저한테 있는 책으로 하나씩 드릴까 했는데 이렇게 책을 제 책을 다또 보시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 개근 한 사람들 이외에 나도 개근했는데 이러면서 혹시나 또 그런 분들 계실까봐 그렇게 좋은 걸 준비를 안 했습니다. 가벼운 걸 준비했으니까 그건 이따가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고. 이분들의 4개월 동안 이렇게 끝까지 나오신 그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강의를 그냥 1시간 반 정도? 1시간, 그러니까 30분 정도? 그냥 연이어서 하고, 그리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랑 선물이랑 좀 나눠 가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금강경. 29분 위의 적정분입니다. 29분 위의 적정분이고요. 위의가 이제 적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위의라고 하면 행주자화라고 하는 움직이고 머물고 안고 눕는 그 모든 수행자들의 행위가 이제 법에 맞는 행위. 좀 여법한 행위, 행동. 이제 행동거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스님들은 처음에 출가를 하면요. 그 별의별 걸다 배웁니다. 진짜로 뭐 양치하는 방법, 화장실 가는 방법, 소변 넣고 대변 넣는 법, 또 잠자는 방법, 뭐 길을 걷는 방법, 법당에서 들어오는 방법, 뭐 이거 이옷 입고 벗는 방법, 뭐 엄청나게 위의를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 처음에 저도 행자 때 기억에 야뭐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살려고 스님이 됐는데 뭘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통제를 하지? 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은 적도 있었고요. 이 스님들이 보통 길거리에 다닐 때 보면 아무리 더운 여름날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안에다가 이제 동방이나 적삼과 바지를 입고 나서 긴팔 옷이죠. 이거를 입고 나서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원칙은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나가야지만 이제 외출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그거는 스님들 위의에서는 내복 입고 다닌 것 같은 속옷 입고 밖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가볍게 입고 이제 편안한 옷으로 입고 그냥 두루마기를 진짜 못 걸치고 잠깐 갔다가 제가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총무원에 계시는 어른 스님들한테 좀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3일 스님밖에 안된 스님이 두루마기 잠깐이라도 두루마기를 안 입고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불교에서는 그 위의를 처음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하면 스님다운 행동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가르치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큰 스님들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죠. 그래서 이 배운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삶 자체가 이제 위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공부가 안된 사람은 내가 위의를 따르고 법을 따르고 그 계율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공부가 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뭐 법이 되고 또 계율이 되고 전혀 어긋나지 않는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적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바도 없고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열애라 이름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 보면 이제 열애. 열애는 열애 여거를 줄인 말이 열애입니다.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시는 분 이런 뜻이고요.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는 것은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가는 바가 없다. 제가 어렸을 때 불교를 처음 이제 공부할 때 저희 이제 그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절에 왔더니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막 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간다. 이런 식의 용어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용어를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사실은 오되 오는 바가 없고 가되 가는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제 이 오고 가고 앉고 눕고 모든 행동을 다 하지만 돈도 벌고 삶을 살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연에 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모든 것을 다 하죠. 자식에게 단 한 번도 화도 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 거를 다 합니다. 행동할 것은 인연에 응해서 다 한다. 다 하지만 거기에 치우침이 없죠. 거기에 머뭄이 없고 거기에 집착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겁니다. 잔재,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죠. 하고 나서 했다라는 상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무엇을 하더라도 삶이 좀 가벼워지는 것이죠. 이거 좀 줄일까요? 이게 소리가 자꾸 나시네요. 그래서 그냥 끄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삶을 사는데 전부 다 걸리거든요. 오고 가는데 걸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걸리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걸리고 옳다 그르다 하는데 걸리고 삶의 모든 행위가 전부 다 마음에 이렇게 잔재를 남깁니다. 이미지를 남기는 거죠. 내가 뭔가 잘했으면 왠지 잘하고 뿌듯한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했다는 느낌, 생각 그게 마음에 이렇게 자꾸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잠잘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말 하지 말걸. 뭐 이런 이제 후회를 남기고 혹은 누구 미운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미운 말들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이제 뭔가 마음속에 이미 삶은 지나갔는데 행위는 벌써 지나갔는데 내가 행동을 했고 말을 했고 말을 들었고 모든 것들은 이미 행동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남은 찌꺼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져서 끝나버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저장해 놓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둔 다음에 그 저장해 둔 것을 진짜라고 믿고 실제라고 믿고 내가 경험한 것이 분명해 라고 그 액면 그대로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머릿속의 판단, 해석 이것을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했죠. 그 상, 이미지,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이 실제인 양 산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위의가 적정하다. 이 말은 행주자와 어묵동정간에 가고 오고 앉고 눕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다 하지만 하되 하는 바가 없다. 거기 머물러 집착하는 바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간다 온다 해도 사실은 간 바가 없고 온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에서도 처음에 법당에 들어오면 조고각하라고 해서 발 아래를 비춰보라 이제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이제 신발 잘 챙겨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신발을 잘 챙기라는 게 아니라 발 아래를 내 바로 내 앞을 이제 지켜봐라는 이제 이런 의미도 되고요. 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진리를 찾아 이 세상을 몇 바퀴를 돌더라도 혹은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세계를 몇 바퀴를 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내 발등 위에 있다. 내 신발 위에 있다. 아무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무리 구경하고 본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 있어도 유럽에 가 있어도 어디에 가 있어도 제가 인도에서 한국 사람뿐 아니라 뭐 그냥 말을 거의 안 하고서 왜냐면 외국 사람이 없는 지역을 가서 한동안을 꽤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나도 낯선 땅에서 그냥 현지인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아주 구석진 어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는 손님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 과연 손님이 며칠에 한 명이 오기는 할까 싶을 정도의 아주 외진 곳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혼자 이러고 있는데 뭐 말도 안 통할 뿐 아니라 너무 이제 좀 외롭고 고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누워서 거기 있는 작은 허름한 이제 작은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근데 눈을 잠시 감았는데 이게 여기가 인도인가? 여기 어딘지 전혀 이 감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가 여기서 눈을 감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가 법당인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고향인지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내 남편은 누구인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움직일 때만 내가 규정돼요. 내 의식 속에서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곧장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생각이 다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디 있더라도 늘 그 자리입니다. 늘 내가 있어야 하는 언제나 그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무수히 많은 일을 하고 무수히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발도 움직인 바가 없다. 눈앞에 목전을 벗어난 적이 없다. 지금 여기라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젯밤 꿈속에서 뭐 온갖 여행도 하고 수많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이별도 하고 아파해보도 보고 욕도 얻어먹고 칭찬도 듣고 온갖 일들이 있었고 온갖 곳을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한 발도 움직인 적이 있을까요? 꿈을 깨고 나면 나는 한 발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환영처럼 모든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그곳에서 말하고 움직이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온만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사실은 하나도 움직인 바가 없었어요. 몸은 언제나 그 자리에 딱 있었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생에서 무수히 많은 일을 하고 무수히 많은 삶을 살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는 하나도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 한 바가 없다. 그래서 참된 위의 적정이라는 것은 참된 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오고 가고 하는 거기에 뭔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적정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딱 정멸한 가운데 움직이는 바가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생각이 오만 가지로 막 쏟아놨을 뿐입니다. 생각이 지옥도 만들고 천상도 만들고 여기저기를 막 만들었을 뿐이죠. 동일한 내 집이, 내 가족이,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고 천상세계 같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데 생각 하나 바뀌면 그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막 정말 지옥처럼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사실은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인생 한평생 10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겁니다. 본래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서 정멸이라고 하죠. 정멸.
정멸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는 발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망하게 생각이, 의식이, 아르마리 분별심이 그 모양 따라서 해석을 하고 모양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모양을 보고 특정한 생각을 일으키고 내가 했던 특정한 행동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특정한 말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혹은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옛날에 내 인생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참 괴롭다거나 이게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 뭐가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뿐이죠. 그 듣고 있는 그동안에 여러분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냥 들을 뿐이지. 살아온 삶,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떠올렸을 때, 생각을 움직였을 때만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한 실제, 진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진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거죠. 눈앞에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가지고도 보이는 걸 직접 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해서 봅니다. 이걸 직접 보세요. 이걸 직접 보면 그냥 이렇게 볼 뿐입니다. 근데 이걸 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컵이네요. 하얀색 컵이네요. 거기 물이 있나? 녹차가 있나? 뭐가 있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 집에서 바깥에서 언제나 잠시 1분만이라도 잠깐 틈틈이 하루 종일 틈틈이 1분 명상, 2분 명상을 자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명상이냐면 잠시 멈춰서 길을 걷다가도 잠시 멈춘다는 게 꼭 발을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이, 생각이 끊임없이 길을 걸으면서도 다양한 것을 막 생각하면서 걷거든요. 생각하면서 걷다가 문득 생각을 멈춰 세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걷고 있는 이 느낌, 이 맨느낌, 해석되지 않은 그냥 지금 이대로의 걸음을 그냥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거나 온다거나 하는 생각 없이,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 없이, 덥다거나 짜증난다는 이런 생각 없이, 사실은 더워서 짜증난다는 건 생각입니다. 덥다고 무조건 짜증나진 않죠. 그거를 더워서 짜증난다고 생각할 때만 더움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어요. 덥지만 짜증 안 나는 일이 워낙 많죠. 그리고 아무리 더워서 짜증이 나다가도 내가 솔깃한 뭔가 재미난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더운 걸 한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할 때 또 덥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우리를 덥게 만들고 춥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덥다, 춥다, 좋다, 싫다 이런 개념, 해석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그것과 함께 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더워서 땀이 나는 현실이다? 아니면 찝찝하고 이런 현실이다? 그럼 그것과 함께 있어줘 보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있어줄 때는 좋거나 싫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매 순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잠깐 멈춰서 생각의 움직임을 잠깐 멈춰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대로를 그냥 한번 맨 느낌으로 경험해주고 전혀 해석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경험해주고 들리는 소리를 어떤 소리지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갔어도 그냥 들어주면 그 욕이 나를 타격 입히지 못합니다. 보통은 심한 욕을 듣고 나면 뭐 몸에 병이 날 것처럼 막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욕을 내가 너무 강하게 흡수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 소리파장을 그냥 들어주게 되면 거기 크게 휘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헤아리면서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판단 분별하면서도 판단 분별해서 노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먹는 건 다 써먹는데, 현실을 다 써먹는데 거기에 어떤 집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노예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평생 1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삶이 왔다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왔다 가는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의 적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적정하고 정멸한 일이 여여하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 와도 온 바가 없이 오고 가도 가는 바가 없이 간다. 여여하다, 같은 여자를 쓰잖아요. 한결같다.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분을 보면요, 일합이상분입니다. 이제 이 일합이상분을 보면 일합이상할 때 이자가 그 여기에서는 조금 우리 이제 구마라지 번역본에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합이상분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514쪽을 위쪽에 제가 보이듯이 사실은 이 이자가 그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몇몇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학문적으로 이 경전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 좀 이제 약간 분분합니다. 이 이자가 이렇게 좀 흩어질 이, 떨어질 이자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치할 때 그 이자를 쓰는 게 맞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책 번역본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서 말한 그 이 일합상은 하나로 합쳐진 모양, 그리고 이상은 떨어질 이자, 흩어질 이자 해가지고 이 일합상과 흩어질 이자를 써서 일합상과 이상 을 의미하는, 그래서 일합상은 삼천대천세계를 의미하고 이상은 삼천대천세계가 쪼개지고 흩어져서 나뉘고 분별된 미진의 대상, 수없이 많은 낱낱의 대상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자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분의 제목도 합쳐진 세계나 일합상이라는 합쳐진 세계나 부서진 미진이라는 상을 버려라. 일합상도 버리고 이상도 버려라. 즉 하나로 뭔가 뭉뚱그려서 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낱낱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뭉뚱그려 합쳐진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 그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서 그걸 일합상이라고 하고요. 그 일합상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조각조각 냈을 때, 너 나로 흩어졌을 때, 그랬을 때 모든 존재를 쪼개고 쪼갰을 때, 우리로 말하면 뭐 원자, 전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불교에서도 미진으로 나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이 분에서 하는 얘기는 삼천대천세계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뭔가 이 우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모았을 때 가장 크다고 여기는 그것과 그것도 실체가 아니다. 이 우주라는 그런 것이 일합상으로 실체가 있는, 일합상이라는 뭔가가 딱 정해진 실체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쪼갰을 때 미진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입자, 원소 이런 것 또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즉 지금까지 법도 실체가 없고 우리의 관념도 실체가 없고 32장 80정호도 실체가 없고 심지어는 부처도 실체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이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의 실체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가장 크다고 여기는 삼천대천세계도 공하고 가장 작다고 하는 미진도 공하다라는 얘기를 설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미진을 만들었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미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죠. 왜냐하면 만약 이 미진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미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진들은 곧 미진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들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잘게 부수어서 미진으로 만들었다면 그 미진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했지만, 그 미진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도 보면은 물리학 같은 데서 보면 뭐 쪼개고 쪼갰을 때 뭐 원자, 전자, 뭐 미립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쪼개고 쪼갰을 때 사실은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자라는 게 실체가 없더라. 파동의 상태, 어떤 에너지의 상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더라. 그러다가 우리가 의식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거기에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도를 가질 때 그때 파동이 입자로 바뀌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모든 물질 세계는 전부 다 쪼개고 쪼갰을 때 텅 비어 공하다라고 얘기한 부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아, 불교 공사상은 양자 물리학으로 봐도 맞아, 그렇게 해서 그냥 아 양자 물리학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도 틀린 얘기, 이게 이 법과 완전히 어긋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편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가 넘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 쪽으로 불교 교리를 이해한 다음에 난 그래서 불교 교리를 알았어, 그렇게 정리를 버리면 그건 100%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학을 가지고 불교를 얘기하는 건 완전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말도 약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말이 완전 방편으로 쓰기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방편의 효과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행자, 구도자, 명상가 혹은 출가를 한 서양인들 가운데도 양자 물리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을 파면 팔수록 이 공사상, 부처님의 가르침, 이 반야심경의 교리가 양자 물리학에서 기가 막히게 논증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 수행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한테도 뭐 그런 식의 문의가 오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나는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서양에서 보면 막 명상이나 수행 뭐 이런 관련된 책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필한 책들을 보면 그런 마음 공부를 어떤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것과 막 이 견주어서 그렇게 쓰는 그런 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그 양자 물리학을 빌미로 디딤돌로 이 마음 공부에 입문을 했지만 나중에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걸 내려놓고 정말 이 법에만 그냥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검증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논문으로 검증된 것들, 연구로 검증된 것, 이런 것들은 그걸 믿잖아요. 신보다 더 믿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로서 넘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어떤 그 방편으로서는 괜찮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미진이 정말 진짜 있는 것이냐,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는 것처럼 미진이 진짜 있는 것이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진이라는 것, 가장 작은 입자, 이런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미진이 없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만들어지려면, 실체적으로 만들어지려면 미진이 진짜면 그걸 모아놓은 삼천대천세계도 진짜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진이 비실체성이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놓은 삼천대천세계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연 따라 왔다가 갔을 뿐. 욕을 심하게 한마디를 했다. 그 욕을 얻어먹었어요. 조금 1분 전에. 근데 그 욕은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런데 그 욕을, 너무 심한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이게 몇 날 며칠에 갈 수도 있죠. 심지어는 평생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소리는 분명 1분 전에 왔다가 가고 끝났고 지금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그 소리는 없잖아요. 확실하게 없잖아요. 그때만 인연 따라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잖아요. 완전히 없습니다. 거기 지금까지 내가 충격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몇억 부자였어.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다가 다시 재기에 성공했어요. 몇 년 만에 자기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상당히 또 큰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 또 다 홀랑 날려먹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엄청난 충격을 받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해서 또 재기에 성공하기를 세 번을 반복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마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이제 어디서 들린 얘기가 보니까 그분 또 한 번, 그래서 어디 좀 이게 도망 다닌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봤을 때 그분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목전에서 그걸 진짜 경험했느냐, 그 재산을. 그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스님이 그랬다 그러죠. 자기 땅이 수백 평, 수천 평이 있어서 예를 들어 한 평에 그 뭐 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그 스님이 누가 막 아이 뭐 스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뭐 100만 원, 뭐 한 10만 원에 파세요 했는데 이 스님이 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합시다 해서 10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옆에 신도님 누가 스님 그 바보냐고 그 100만 원에 팔아야지 그 10만 원에 팔면 어떡하냐고 그 큰 땅을.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 했냐면 땅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거기 있는 것이고 내가 살든 죽든 내 거든 네 거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땅은 거기 계속 있을 것이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땅은 거기 있을 것인데 땅은 그때도 지금도 내가 팔았을 때도 안 팔았을 때도 언제나 거기 있는데 내 주머니에는 10만원짜리가 돈이 들어와 있다 지금은. 이거 남는 장사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산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비슷하게 사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빈몸으로 왔다가 한생 많이 가졌다 소유했다 이 정신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천억 있다고 해서 그 천억을 내 주머니에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나요? 보면서 항상 즐거워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기뻐하다가 또 슬퍼하다가 성공하다가 실패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갈 때가 돼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아무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것 같고 없었던 것 같은 정신적인 환영. 내가 부자인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남들에게 요구도 먹어서 괴로운 것 같고 칭찬받아서 즐거운 것 같은 그런 수많은 환영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실제 실체적인 무언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어떤 미진도 고정된 실체적인 어떤 무언가가 없다. 그리고 그 미진들이 다 모여있는 삼천대천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의 합쳐진 모양이어야 할 것이오나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합쳐진 모양도 실은 하나의 합쳐진 모양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의 합쳐진 모양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삼천대천세계, 세계라고 해서 그 세계를 뭐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든 일합상이라고 하든 뭐 합쳐진 모양이라고 하든 그것도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이 세계가 도대체 우린 이름으로 따지면 여긴 지구가 있고 뭐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이 있고 안드로메다 별이 있고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따지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거대한 삼천대천세계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아까 조금 전에 누가 욕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라졌지만 그 소리가 어딘가에서 생겨났다 사라진 것처럼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입에서 말이 나왔다 사라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이 우주도 똑같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의 참된 진실의 하나의 자리에서 그냥 이 진실의 자리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면 그뿐이다.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래서 뭐 이 태양도 보니까 뭐 50억 뭐 몇 년이라든가요 그만큼을 지금 살았고 앞으로 그만큼 더 살면 이제 다 멸해서 사라진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성주계공 만들어지면 머물렀다가 무너진다. 아무리 작은 것과 아무리 큰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두 다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생겨났다 사라진다라는 생멸법이라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은 실체가 없다. 비실체성이다. 말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과 똑같이 근데 우리는 그 실체 없는 말에 걸려서 말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겁니까? 말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내가 걸린다라는 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게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걸 모양으로 상으로 쥐어서 집착해서 그걸 실제화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돈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해라고 관념으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에 상당히 울고 웃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요 돈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거 적은 거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돈하고는 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과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괴롭다, 즐겁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거, 내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무언가 나는 돈은 필요 없어. 그러나 내 인생에는 건강만 있으면 돼. 건강에 의미부여를 한다든지, 나는 깨달음만 있으면 돼 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의미부여하는 거기에 내 스스로 내가 의미부여하고 내가 거기 걸려서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아까 욕 한마디가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완전 사라져서 끝났는데 그걸 내가 쥔 것처럼 이 물질적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공연히 쥐고 있을 때 그게 나를 발목 잡는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괴로움일 수는 없다. 수보리아, 하나의 합쳐진 모양이라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것은 법이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다만 범부 중생들이 그것에 집착할 뿐인 것이다.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든 아님 일합상이라고 하든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다 일불승이다. 하나의 부처다. 하나의 진실이다. 뭐라고 하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하나의 뭐 법신이다, 법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무언가가 있느냐? 그렇게 말로 표현되는 어떤 말이라는 것은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비하면 이 대상이 있습니다. 컵하면 이 대상이 있습니다. 말은 항상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진리는, 진실은 그 알맹이가 없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일합상이라고 하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말로 방편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또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불성, 진실, 참된, 열반, 해탈, 참나, 대하, 진하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으로 하는 말이에요. 실제 그런 무언가가 없습니다. 실제 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저게 뭘까 하고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면 결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그것으로 이름했을 뿐입니다. 다만 가명으로서, 가짜의 이름으로서 이름했을 뿐이지 그런 어떤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의 합쳐진 모양이라고 하든, 법계라고 하든, 법신이라고 하든, 일합상이라고 하든, 일불승이라고 하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은 아 그것이 법이구나, 법이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법이 아니다. 그럼 법이 아닙니까? 법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즉 이 말은 뭐예요?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뭐가 진리죠? 뭐가 법이죠? 뭐가 불성입니까? 뭐가 참나고 뭐가 자성인가요? 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아 불교교리는 이거구나 라고 정리하면 딱 어긋나 버립니다.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정리한다는 게 뭐예요? 법을 직접적으로 내가 대면하는 게 아니라 법을 내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이 머릿속으로 정리한 법을 내가 쥐고 있는 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상을. 그래서 법상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컵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컵이라고 이름 붙이고 개념 정한 컵을 내 머릿속에서 개념 지은 컵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학기 저랑 같이 공부해 보니까 들을만한가요? 한 학기 공부해 보니까 그 법상 스님이 좀 믿음이 가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법상 스님이라는 실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실제가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상 스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법상 스님은 어떤 법을 설하는 사람이야? 저는 어떤 법을 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저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법상 스님의 사상은 이런 거야. 아 법상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 틀린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한 예, 아 법상 스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고 법상 스님이 가르침을 펴는 방편은 이거고 이런 수행법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런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라고 정리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진실로.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법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건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리해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내 머릿속에 정리한 자기만의 법상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법상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공부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공부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한 그 상을 취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다고 하듯이 허물입니다. 허물. 어떤 말을 해도 전부 다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문을 평생을 하셔놓고 열반하실 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 얘기를 딱 명시를 하신 이유가 설한 바가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고 뭔가 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해진 모든 것은 법이 아닙니다. 아 그럼 법이 아니네. 그럼 저분은 법 아닌 걸 얘기했구나. 법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있느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해도 틀립니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더 틀리죠. 그것도 똑같이 틀리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스님에게 스님 그 견성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정말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혼내고 나서 뒤에 가서 뭐라 했냐면 너가 그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아는 때가 올 거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아니면 우리 불교계 어떤 스님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쳐보잔 말이에요. 야 그것처럼 구속이 그거 같은 구속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으로 딱 볼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런 똥물을 끼얹는 짓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정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구속돼 버려요. 그 말에 제한돼 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말이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아니냐? 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거나 저렇게 정리할 수가 없다.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 공부한 것을 금강경은 이거야! 라고 정리할 게 있습니까? 정리할 게 없다라는 사실이 금강경에서 설하고자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뭔가 규정할 것이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만한 뭔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오늘 조금 길게 하니까 좀 연이어서 하니까 다리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지만 중생들은 약간 더우시면은 저거를 조금만 더 시원하게 해주셔요. 여기 계신 분께서 다만 범부들이 집착할 뿐입니다. 범부들은 법에도 집착하고 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고 모든 것에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거기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할 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범부들이 그것에 집착할 뿐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실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는 그대아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번뇌를 없애지 않더라도 번뇌가 있는 그대로가 바로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번뇌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법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부처는 이미 실현되어 있고 번뇌가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부처가 이미 실현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법이 뭡니까? 하고 궁금해하는 법이 뭡니까? 하는 그 궁금증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법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궁금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모든 것들이 법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법은 실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찾으면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무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찾지만 않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깨달음을 찾고 또 찾다가 찾음이 끝난 게 깨달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그게 법이 되었든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뭐
즐거움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쥐고 취하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길 뿐이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직연불생분입니다. 31분 직연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금강경이 끝날 무렵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금강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구나 하고 정리할까봐 그렇게 정리해서 아 이게 금강경이야 라고 직연을 세울까봐 아는 견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을까봐 마지막까지 31분에서 그렇게 머릿속에 금강경을 정리해서 집어넣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악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은 곧 악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일체법을 응당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깨달아서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야, 지금 말한 바 법상도 여래가 법상이 아니라고 설했으니 그 이름이 법상일 뿐이다. 제 이름이 많이 나와요, 끝에. 앞에서 금강경은 아상을 타파하는 경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범소의 상은 계시 허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강경이 끝날 때쯤 되면 지금쯤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그런 상을 내면 안 돼. 그런 상을 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실상이 아니라 실상이 아니니까 그런 상을 내면 안 되라고 머릿속에 견해를 세워요. 아상을 내세우면 안 되라는 견해를 세우는 거 그걸 아견이라 그럽니다. 참나가 뭐다라는 견해를 세우고 허상의 나가 뭐다라는 견해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로 와서는 이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강경에서 아인, 중생, 수자 상을 배우고 그 상은 실체가 아니라는 걸 배우니까 오케이 이 상은 실체가 아니구나 하고 머릿속에 견해를 세워서 악견은 이런 거고 인견은 이런 거고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견해를 세운단 말이죠. 깨달음에 대한 견해, 법에 대한 견해, 아인, 중생, 수자 상이라는 견해, 금강경이라는 견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견해를 세운단 말이죠. 직견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셔. 부처님께서 여래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금강경이 아인, 중생, 수자상을 계속 얘기하니까 부처님은 아인, 중생, 수자라는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여리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고 그걸 타파해야 한다고 설했어요. 그런데 타파해야 한다고 설했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내 살림살이처럼 딱 쥐고 이것이 법이야. 이것이 내가 공부해야 할 바고 이것이 내가 닦아야 할 바야. 오케이 나는 이제 불교를 어느 정도 알겠다. 이것만 열심히 닦으면 되는구나. 해서 범소유상은 다 허망한 거야. 이것만 쥐고서 이 계속만 쥐고서 왜 어떤 분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예례를 연불처럼 하고 다니라 그러는 분도 계세요. 왜 그게 금강경 핵심이니까 그거를 연불처럼 하고 다니면서 내가 범소유상 계시허망을 평소에 실천하는지 안 사는지를 항상 점검해라 이럽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죠. 금강경을 공부하는 도중에는 이런 게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범소유상 계시허망을 공부는 하되 그걸 내가 쥐어서 이것만이 법이고 이것이 법이야 라고 하는 법상을 내세우지 마라. 견해로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금강경을 공부하고 나서 지금까지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거야 라는 법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 불교 교리는 이거야 라고 하는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상을 딱 취하고 나는 법을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내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은 상을 취해놓고 그걸 법을 알았다 그래요. 그건 법을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50년, 60년 공부한 사람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도 나중에 가서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보면 나는 한 50년, 60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고 여겼는데 막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것이었다.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즉, 견해로 정리하는 것은 그것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법상스님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정리해봐야 저를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온전히 만나려면 저를 옆에서 뭐 몇십 년을 살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저를 몰라요. 저도 제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죠.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 아, 알 수 없다라는 게 진실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따로 없다라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성직자분들이라고 불리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성직자분들 중에는요, 성직자가 되기 전에 완전 놀았던 분들이 계세요. 좀 완전 신나게 놀았던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이야, 뭐 완전 엄청 놀았네요. 이렇게 막 얘기할 만한 이런 분들이 실제 계세요. 그러다가 마음 바꿔서 탁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자리로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얘기 나눠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길을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출가해서 스님이 딱 되고 나니까 위의가 바뀐다. 스님으로서. 왜냐면 일단 승복을 입고 나면 딴 사람들한테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 행동이 겉모습이 바뀌다 보면 나중에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그걸 연습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신기하게도. 왜 그럴까요? 특정한 성격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가면 그 변해간 것이 나예요. 옛날에 특정한 성격이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내 성격이라고 정해진 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된다. 진짜 나의 진실이 뭔지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법도 이것이 법이라고 정해놓으면 그건 내 머릿속으로 정해놓은, 즉 분별망상을, 좀 괜찮은 분별망상을 하나 쥐어놓고 그걸 법이야라고 해서 스스로 나는 법을 아니까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일 뿐이죠. 이 법은 알고 모르고 있는 게 아닌 줄 모르고.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견해를, 법이라는 견해를 내세우는 모든 것은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모를 뿐이죠. 그죠? 계속 모를 뿐입니다. 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심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죠. 불교에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하심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심은 내가 안다라는 생각, 내가 좀 알아라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모른다라는 마음이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리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정리하지 않아야 되고 규정짓지 않아야 되고 뭐랄까 이게 최종이야 라는 생각,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게 법이야, 법은 이런 거지라고 최종적으로 뭔가 이런 선 안 되고 항상 여지를 둬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놔야지만 공부의 진도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리 정교한 어떤 견해를 딱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견해에 스스로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상일 뿐이지 진짜 법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걸 쓰고 살고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도반이죠. 같이 공부하는 도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은 우리 불자들에게 뭔가 도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당연히 1도 없죠. 왜냐하면 도인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부족한 대로, 부족한 것을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가고자 꾸준히 공부하는 같은 도반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도 계속해서 공부가 빨리 이렇게 익어갈 수가 있지. 내가 공부를 좀 했다고, 야, 내 옛날 내 도반들은 아직도 저기서 뭐 기복적인 거나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공부가 상당히 성숙했어. 이런 식의 생각을 쥐고 있으면 크게 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상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연불생, 직연을 일으키지 마라 라는 거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다 가르쳐 놓고 이렇게 스스로 세운 금강경 가르침을 스스로 타파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모든 법은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디 안주하지 못하잖아요. 어디 발을 비치고 딱 이거면 되겠다 하고 딱 안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안주하게 하면 편하죠. 이것만 믿으면 모든 게 끝나 이러면 제일 편하죠. 무조건 이것만 믿으면 돼. 아니면 힘들면 이 수행만 하면 모든 게 끝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되게 편하죠. 근데 그렇게 편하게 하면 거기 안주해요. 사람이 거기 안주해서 더 못 나갑니다. 앞으로 못 나가요. 결코 그분에게 의지만 하면 돼 하면 그냥 그분한테 의지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틀을 깨고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행이 무엇이 수행이느냐 하면요,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게 수행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를 뿐, 나는 모른다. 그래서 꽉 막혀서, 그래서 뭔가 꽉 막혔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발심은 있는데,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뭔지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않다. 심지어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미진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경계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미진함을 스스로 알지요. 그러니까 난 아직 부족하다. 계속 공부해 나간다. 그러나 인연 따라 인연을 만나면 응해주고, 즉 인연을 만나면 여러분이 아는 만큼 주변 도반들에게, 마음이 열린 도반들에게는 설해주면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뭐 지금도 좀 미진한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부끄럽지만, 뭐 작년까지는 더욱더 제가 오히려 더 일부러도 막 유튜브 같은데 더 안 올리고 이랬던 이유들도 사실 이렇게 인연이 닿으니까 그냥 뭐 이게 어느 정도 또 도움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도 깊은 마음 같아서는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뭔가 자신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공부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늘 하여간 우리는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래서 그냥 응해서 사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거나 이걸 하거나 저걸 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 지금 이대로이길 원한다. 지금 이대로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연에 응하면 응해주면 됩니다. 인연을 만나면 응해주는 거죠.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제해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설할 수 있는 만큼만 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처님 법에 최대한 허물이 없도록 하면은 좋죠. 그런데 이것이 허물이 완전히 없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 또 허물이 없게 최대한 근사치로 말을 해버리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인데 이것도 아니야, 저것인데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방편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허물을 가지니까 이해가 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해가 안 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이 법을 설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면 됩니다. 이걸 제가 하는 얘기를 쥐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쥐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재견이라는 그런 견해를 내세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킨 자,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막 발심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일체법을, 일체법이 뭐예요? 일체 모든 것들, 첫째 존재의 뜻입니다. 일체 모든 것들, 두 번째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 모든 진리, 그 일체법을 응당,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따라서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즉 불교 교리 여러분이 배운 게 있어요. 뭐 범소유상 계시망도 배우고, 반야심경에서는 12초 18개 5원 3법인 사성제 12연기 막 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게 법이구나라고 해서 그 일체법을 응당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 사성제는 사성제가 아니라 이름이 사성제일 뿐이다. 삼법에는 삼법이 아니라 이름이 삼법일 뿐이다. 자성은 자성이 아니라 이름이 자성일 뿐이다. 그런 뭔가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무아니비서신의 무한계내지 뭐 무의식계 하고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오운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팔정도도 없고 십이연기도 없다.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거기 과도하게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법을 응당 이와 같이 알고 보며 믿고 깨달아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 법이라는 어떤 상을 내가 취해서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수보리야 지금 말한 바 법상도 여래가 법상이 아니라고 설했으니 그것도 이름이 법상일 뿐이다. 법상이라는 이름을 이름으로서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죠. 이제 마지막 32분 응화 비진분입니다. 응화 비진분은 응화신은 참이 아니다. 즉 응화신은 응신, 화신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이죠. 즉 우리 앞에 몸을 드러낸 부처. 우리 앞에 몸을 드러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화신 부처님을 보고 야, 저분이 부처님이구나. 저분은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나? 이제 이런 어떤 상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와 부처 아닌 상.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응화신은 참이 아니랍니다. 즉 부처님은 참이 아니랍니다. 내가 여기서 부처가 되면 내가 화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생이 부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응화신은 참이 아니다. 즉 부처라는 상, 법이라는 상, 그 상에 머물러서는 그 참된 진실일 수가 없다. 부처라는 상도 깨야 된다. 반야심경에서 마지막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나옵니다. 무지,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음도 없다.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있었는데 얻을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부처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부처도 없다. 반야심경 이무소득고 이러잖아요. 무소득인 까닭이다. 본래 무소득, 얻을 바가 없는 까닭이다. 즉 부처를 얻을 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얻어져 있는,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응화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응화신을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응화신은 참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신, 부처, 화신 이런 식으로 내세운 그것을 마지막에는 부처님까지도 지금 이렇게 깨고 있다. 상을 깨도록, 부처를 깨라는 게 아니라 부처라는 상을 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선남자 선녀인으로서 보살심을 일으킨 이가 이 경이나 이 경의 네 글귀로 된 개송만이라도 받아지며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해 전해준다면 그 복이 더욱 뛰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그 어떤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보살심을 일으키니, 보리심을 일으키니가 이 경이나 이 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참된 진실의 법 하나만이라도 스스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내가 먼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내가 수지독송해서 이것을 또한 다른 이에게도 전해준다면 그 복이 더욱 뛰어나다. 참으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금강경을 볼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승지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사국에 하나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불교도 참 그 불교로 사람들을 꼬시려고 뭐 이렇게까지 좀 뻥을 과하게 쳤지? 뭐 이제 이런 식의 머리가 돌아가요. 야, 뭐 이렇게까지 야, 그 금은보화로 다이아몬드로 쉽게 말해 지구의 전체를 뒤덮어서 사람들한테 다 줬단 얘기예요. 그리고 안드로메다 뭐 모든 별에 있는 모든 일체 중생에게 다 막 수조 원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는 것보다 범수의상 개시어망이라는 이 법, 이 사국의 하나만 수지독송하는 게 훨씬 더 귀하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나도 진실한 말이구나. 왜냐하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돈 수천억 있어도 수조원 있어도 그건 생겨나고 사라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수조원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수조원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그 자식이 그것까지 싸우면 오히려 더 화를 물려준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진실하지 않은 게 확실하잖아요. 내 몸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진실하지 않은데 내가 내 몸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이 진실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걸 추구하지도 말라는 건 아닙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은 낼 수 있죠. 집착하지 않고, 왜? 어차피 그건 왔다가 가는 거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거를 가지고 놀면 됩니다. 쓰면 된단 말이에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나눔도 하고, 베품도 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을 잘 돌보기도 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열심히 뭐든지 다 하란 말이죠. 내가 마음 나는 것은 다 하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의 어떤 지혜를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삶의 진실에, 요 다음에 얘기하는 이 진실, 여몽 한포영이라고 하는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눈뜨게 되면 그걸 다 하면서도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물거품 같은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인생에 그냥 한번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성공 실패도 나름대로 경험해 봤고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좀 올라가던 때도 있었고 특히 그런 것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이 나에게 막 이렇게 와서 막 아부도 하고 막 이렇게 사바사바 합니다. 그거에 중독이 되면 큰일 났는데 그때는 그게 중독된 줄 몰라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잘하려고 하는 거에 이렇게 도취되어서 되게 기뻐하고 어깨 뿌듯해하고 내가 그런 잘난 사람인 것처럼 어깨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러다가 그걸 실제로 알게 되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살짝 주춤거리는데 나보다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보다 더 윗자리로 올라가서 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나한테 아부하던 사람들이 나한테는 이제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저쪽에 가서 저 사람에게 막 아부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비참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비참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큰 상처인가 봐요. 되게 큰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내 주변에 와서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까지 추구하지 않게 되면 뭐 이게 참 우스개 얘기지만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군에 와서 이제 우리 선배 스님들 막 계시잖아요. 어디 모임 가고 그러면 선배들은 꼭 옛날 선배들은 보면은 꼭 자기도 차 있으면서 지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차표 끊고 가면 되는데 꼭 후배들 중에 좀 편하고 편한 후배들 보고 와서 그것도 먼 거리인데 와가지고 날 태워가지고 가라 그리고 델타 줘라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막 우르르 끌고 다니는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독립적인 걸 좋아해서 같이 가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선배들이 자꾸 끌고 다니면 저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후배들 한 명도 뭘 어떻게 이렇게 전혀 안 하고 그냥 탁 그냥 그랬는데 근데 그게 맞고 틀린 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맞고 틀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하는 방식 저렇게 하는 방식 자신의 삶을 사는 방식 그것은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옳아 틀렸죠? 틀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냥 내 방식일 뿐입니다. 세상엔 정답이 없어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있을 뿐이고 그럼 나는 나답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걸 또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걸 또 스스로 감당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답게 살게 되면 과도하게 애쓰는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책임지면 되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걸 책임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옳고 그런 건 없고 스스로 그것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게 인간고거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이것만이 절대야 저렇게 살았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돼. 난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잘못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혜를 배우고 나니까, 야, 내가 20년 전에 이걸 알았어도, 훨씬 더 몇십 년 전에만 알았어도 자식을 훨씬 더 지혜롭게 키웠을 텐데, 남편하고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뭐 이제 다양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내가 살았던 그 수준에서 그것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고, 그걸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번뇌직 벌이라고, 번뇌가 일어난 그 순간조차,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 순간조차 사실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어긋난 적이 없다라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받는다, 죄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과보를 받습니다. 받지만 내가 지금 완전하게 참회를 하고, 거기서 노연하게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업보라는 보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업을 졌다고 해서 꼭 나쁘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업을 졌어도 지금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꿔서 받을 수가 있는 게 업보의 법칙입니다. 다르게 익어가는 법칙. 그래서 업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업보에 걸릴 필요가 없다. 그 부처님은 업보에 미혹하지 않죠. 업보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업보를 받더라도 받는 거에 끄달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끌려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야, 진짜 내가 목숨 걸 게 뭐가 있지? 이 한 생이 너무나 귀한 한 생인데, 이 한 생 100년도 안 되는, 이제 남은 인생 뭐 30년에서 50년도 안 되는 이 남은 인생 몇십 년이 남았는데, 이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돈, 명예, 권력, 지위 다 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완벽했습니다. 오케이, 그것으로 오케이 하고 완전히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목숨 걸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냐? 내가 그렇게 남은 인생 전체를 투여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거를 냉정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보고, 일주일 뒤에 죽는다. 근데 나는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적으면, 야,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식 대학교 가는 건 보고, 아니면 취직하는 건 보고, 아니면 진급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이유들이 나와요.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 내가 이거는 하고 죽어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쭉 적어보면 내가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내가 정말 심각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이 죽는 게 너무 좀 비유 들기가 좀 가슴 아프시면, 내가 일주일 있다가 출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가해서 이제 다 버리고 난 이제 산 꼴짝에 가서, 저 산 지리산 꼴짝에 가서 혼자 산다. 스승님 모시고 혼자 산다. 이제 세속은 나오지도 않는다. 다 버리고 혼자 떠난다. 일주일 뒤에 떠난다. 그러면 이제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면 돼요. 야, 내가 출가를 하려도 내 자식은 다 키워야 돼. 키우고 나서 해야지. 자식 결혼하는 거 보고 내가 가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적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집착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냉정하게 살펴보면, 자식 결혼하는 건 보고 내가 그래도 출가해야지. 그게 진실일까? 자식 내가 그래도 뒷바라지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고 내가 죽어야지. 그게 진실일까? 그 뒷바라지 해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자식을 우리는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돕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 그 자식을 더 독립적으로 더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게 100% 진리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00%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한항은 다른 가능성들이 언제나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100% 진리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그냥 놔버리는 게 더 그 아이를 위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나랑 살아야 되는데 바람나서 딴 여자랑 산다.
이거는 뭐 100% 누가 봐도 남편 잘못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도 진짜 100%인가? 진짜 100% 이 남자가 나랑 살아야 되나? 이 남자가 딴 여자랑 사는 건 진짜 죽을 잘못인가? 실제 그 바이런 케이티라는 사람도 그랬다 그러죠. 자신이 자기 마음을 깨닫고서는 자기 전남편과 이렇게 헤어지고 그랬을 때 그 전남편이 이렇게 나쁘게 해가지고 헤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울분을 금치 못하고 미워했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전혀 미울 일이 아니었고 아주 그야말로 쿨한 사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누가 봐도 이거는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었다.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전혀 괴로움이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그게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실체성, 비실체성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보면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거라도 20년, 유통기한 20년, 30년밖에 안 가잖아요, 앞으로. 돈이 천억 있어도 그 천억, 20, 30년 쓰다가 끝나는데 여러분이 꿈을 깨면 꿈속 이야기 전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죽으면 자식, 내가 죽어도 자식은 잘 살아야지 하고 자식이 돈 남겨줄라 그러지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그 우주 전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살고 내가 죽어도 이 세계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서 이 세계가 나온 거예요. 이 세계 속에 내가 뛰어든 게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참된 어떤 이 자리에서 이 삼라만상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이 나온 것일 뿐이지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공연하게 머릿속에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요. 눈을 감지를 못해요. 죽는 사람이. 죽으면서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저 사람, 저 아들, 딸들 괴로울 텐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세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거는 10년, 20년, 30년짜리, 50년짜리 유통기한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목숨 걸면 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지위, 자식, 명예 뭐 이런 거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법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 법이라는 바다에서 무수히 많은 파도가 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파도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것이 먼저잖아요. 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파도는 그대로 칩니다. 파도를 치도 상관없고 안 쳐도 상관없고 그런데 오히려 보너스같이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보너스같이 현실 생활은 훨씬 윤택해져요. 돈도 더 잘 벌려지고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자식은 더 성공하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이건 그냥 보너스예요. 그런 현실적인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하니까 가피를 받아서 내가 건강해졌고 일도 잘 풀린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공부하면 그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면 요걸 위해 공부하는 건데 마음 공부를 위해 공부하면 이 좋은 걸 위해 공부하기 때문에 이 짜잘한 현실적인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냥 그건 그냥 보너스처럼. 그런데 더 큰 걸,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이 짜잘한 것들은 쉽게 딸려오죠. 그럼 현실 생활이 괴로움이 없어진다니까요, 실제로. 현실적인 괴로움이 깨닫지 않더라도 마음 공부를 하면 현실적인 괴로움이 스스로 가벼워져요. 아주 놀랍게 가벼워집니다. 부지기수로 많죠. 뭐 정말 30년, 40년, 50년 내가 정말 나를 억누르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가벼워지고 가볍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이처럼 그렇게 하려면 마음 공부라는 큰 이 생사법에 목숨 걸 게 아니라 불생불멸법이라는 이 마음 공부에 발심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현실은 그냥 아주 쉽게 딸려오고 현실의 어떤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금방 아주 쉽게 될 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들죠. 저 열반의 언덕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반의 언덕으로만 향해서 무조건 나아가라. 그러면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길 주변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좋은 거, 뭐, 주변에 꽃이 예쁘고, 뭐, 또 돈이 예쁘고, 뭐, 금이 예뻐가지고, 거기에 막 집착해 있느라고 저기를 안 가고 있으면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잖아요. 더 좋은 걸 못 봅니다. 근데 저 파라미타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발심해서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지금까지 여기에 집착해서 보지 못하던 무수히 많은 것들, 무수히 많은 삶의 보배들, 보석들, 놀라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무한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바로 드러내기 시작해서 삶이 뭐 현실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은 그냥 양념처럼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고 남을 위해 전해줄 것이냐. 가르침을 전하되 전한다는 생각과 상에 집착하지 말고 전하고 여여하고 부동하게 해라. 즉 이 법을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해줘야 돼요. 남에게도 전해야지만 나 자신에게 전해줘야 돼요. 나라는 이게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중생, 여기 있는 한 중생이지. 여러분과 얘가 같은 한 중생이에요. 내 입장에서 얘는 나고 이 몸은 여러분이 아니고 이 몸이나 같은 몸이라고요. 근데 이건 나고 이건 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남이고 이건 내가 아니고 그냥 이거나 저거나 같은 몸이에요. 그냥 한 몸. 그러니까 가장 나랑 같이 자주 있는 이 몸을 먼저 구제해야죠. 그러니까 여유하고 부동하게 이 법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법을 전하겠습니까?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에게 법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법이 있는 곳에 계속 마음에 법이 있으면, 발심이 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절에 가게 돼 있고 법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고 집에 있으면 뭐 유튜브를 틀든 불교 방송을 틀든 하여간 법문한다고 하는 곳에 자꾸 가서 그냥 몸이 가서 앉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도 그랬죠? 부처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부처님 옆에 가서 부처님 법문하실 때 그냥 그 말을 하나가 되어서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공명했을 뿐입니다. 그 법에 공명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그 파장이 내가 해석하고 들으면 공명이 느리게 되는데 해석하지 않고 그냥 몰입돼서 시간 간 줄도 모르고 탁 듣게 되면 그냥 완전 몰입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들으니까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가 저절로 돼버려요. 그게 정법 훈습입니다. 정법이 있는 곳에 자꾸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법문 듣는 게 공부다. 그러니까 사홍서원이라는 매일 하는 거에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또? 그 다음 뭐죠?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렇게 하려면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번뇌를 끊으려면 중생을 구제하고 번뇌를 끊고 중생을 구제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문을 다 들여오리다. 그럼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공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이 공부입니다. 되겠습니까? 왜? 평생 나는 분별망상의 습밖에 안 배어 있잖아요. 분별망상의 습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스승도 없이 그렇게 깨닫는다는 건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법을 그냥 가까이 가 있기만 해도 그 법에 그냥 저절로 젖어든단 말이에요. 훈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전한다는 생각도 없이 법을 나에게 먼저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변 도반들, 친구들 주변에 자꾸 가서 이렇게 법을 인연 맺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공덕이고 복덕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딴 사람에게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조 원 주는 것보다 이 법을 전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지독송하고 위인해설 해라. 수지독송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위타인사를 해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 법문 들으러 같이 한번 가자. 야, 내가 오늘 밥 함께 사줄게. 같이 법문 듣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자꾸 법을 안내하고 또 힘들고 괴롭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꾸 이렇게 법문을 같이 좀 듣도록 해주고. 제 요즘에 유튜브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삶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야, 저 유튜브의 강의 중에 스님들 강의를 좀 찾아서 들어봐라. 그러면 다른 어떤 뭐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 하는 강의보다 스님들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막 스님들 강의만 찾아 듣다가 이렇게 듣게 되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종교라도 난 종교는 다른데 그냥 스님들 말씀이 좋아서 그냥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여간 이렇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 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전하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하면 전하는 만큼 내 공부가 더 익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법이 곧 내 공부와 똑같은 거예요. 자리가 곧 이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여여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을 가지고 움직임 없이 여여부동하게 해라. 그 까닭은 이러하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상계 모든 법,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왔던, 쥐려고 달려왔던, 집착해왔던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이슬 같고 번개 같아서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다. 이와 같이 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게 실체가 아닌 줄 알면 거기에 집착,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다 놔지죠. 그러면서 완전 자유로워지죠.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자유로워지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조바심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을 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다 설하여 마치시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을 설에 마치자 그야말로 일체 모든 존재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고 믿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금강경 경전의 말씀을 듣고 법상을 주어서는 안되겠지만 야 정말 이 금강경이 말하는 발라뇨따라 삼맥삼보리 정말 이 간절한 발심을 가지고 마음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심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가지신다면 발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마음 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발심을 하면 그 발심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상이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든 말든 그건 나는 모르겠다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맡기겠다. 부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가 깨닫는 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라는 생각이 있는 동안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내가 깨닫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벌써 망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그야말로 그냥 나는 진실에 간절히 목마르다. 목마를 뿐.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리고 삶을 자유롭게 사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마음공부 수행은 이제 간절한 발라뇨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가지고 정말 이 한생 내가 이생 죽기 전까지 내가 이 공부 마치고 죽겠다 이런 발심을 가지고 하면 그 원력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 앞에 스승을 만들어주고 모든 공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처를 여러분이 스스로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를 여러분 스스로 늘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발심 이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학기 이제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는 제가 요거를 저 앞에 붙여놨는데요. 이제 9월 첫째 주 수요일날 9월 4일부터 똑같이 2시부터 4시까지고요.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려는데 마지막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라 예수보살님 축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탄절 전주 18일날 수요일날까지 이렇게 해서 하반기 아카데미를 하겠고 하반기 아카데미는 생활 속의 어떤 마음공부라는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제가 이 책이 이제 쓴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 이제 이 각각의 삶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현실에서 마음공부를 좀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좀 많이 해놔서 책들을 보다가 이게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살 필요 없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접수하면 다 나눠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 오늘 저 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미리 접수하실 분들은 미리 접수하고 하셔도 되고, 아닌 분들은 이제 9월 4일까지 뭐 근내 오셔서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일회법회나 이런 데 오셔서 또 하셔도 되게도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 아카데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의 그 목탁 소리, 덕상 선생님의 목탁 소리에 하반기 아카데미 공지나 이런 것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끄면 됩니다. 그렇게 청